오, 가르치셨는데 시간이 아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턴 상대방 거를 터치하면 아, 넘어가는 거야? 아, 이거는 얇게 칠 수가 없어요. 얇게 치기가 힘들어. 크게 치는 것도 어렵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끌어쳐서 원쿠션으로 쳐야 되는데, 오른쪽 회전을 주고 끌어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왼쪽 회전을 주고, 스탑샷의 단점을 잘 생각했다가, 아, 오, 맞았다. 맞다. 오, 그러면 누르면 되는 거죠? 네, 하나.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이거는 직접 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원 쿠션으로 치는 방법도 이렇게 치면 얇게 쳐야 된단 말이에요. 얇게 치는 방법은 항상 실수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얇게 치는 것보다는 투 쿠션으로 친다 그러면 투 쿠션 계산법은 빨간 공과 빨간 공 사이에 여기 돌아가는 코너, 요거를 평행이동 이렇게 쳤을 때 무회전으로 치면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이렇게 가는 건데. 무회전보다는 회전을 조금 주는 게, 회전을 조금 준다 그러면 요 정도? 아, 요 정도? 아니, 요 정도네. 회전 주고, 여기를 높여지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 딱 보면은, 2분의 1 정도면 되겠구나. 알았죠? 정확하게. 이거는 뭐, 이거는 얇게 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얇게 잘 쳐야 돼. 그럼 위로 주고 치나요? 왼쪽 회전 주고, 이제, 얇게는, 얇게 치는 방법은 그냥 무회전으로 얇게 치는 게 가장 좋긴 좋은데,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들은 혹시라도 얇지 않고 두껍게 맞았을 때, 이렇게 맞았다 하더라도 득점이 되려면 왼쪽 회전이 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얇게 치되 왼쪽 회전을 주고 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자, 치십시오. 네. 그럼 어떻게 치려고요? 쿠션 맞춰서 이렇게 오고. 네. 그렇게 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치려면 얇게 쳐야 되거든요. 그 방법보다는 얘의 왼쪽을 빨간 공의 왼쪽을 맞춰서 이런 식으로 치면 회전에 의해서 여기 맞고 여기 맞고 3쿠션으로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대충 어디까지 내가 끌어쳐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건 큐를 이용하면 돼요. 큐를 이렇게 딱 대보면 회전을 사용하면 이 정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가겠어요? 이 정도 올것 같죠? 이동하면 이렇게 해서 그렇죠. 네. 한이 정도 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목표 지점을 향해서 그러면 빨간 공을 이 방향으로 쳐서 이렇게 보내려면 당점이 내려가야 되겠죠? 하단 당점으로 여기까지 끌어쳐야 돼요. 그러면 왼쪽 하단을 여기를 치라고요? 빨간 공의 왼쪽을 쳐서. 여기 쳐야지. 그렇죠. 왼쪽 가장자 네.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정도라는 건한 90도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두꺼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단 당점을 주고 치는데 느리게 치면 의미가 없죠. 살짝 빠른 속도로. 그렇죠. 아, 이렇게, 어우,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얇게 쳐도 얘를 얇게 쳐도 이렇게밖에 못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밀어 쳐야 돼요. 두껍게 밀어 쳐서 오른쪽 회전을 주면 이 쿠션에 탔을 때 쿠션에 맞았을 때 오른쪽 회전이 있는 게 저쪽으로 가기가 좀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 회전을 주는 게 좋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일반적인 큐거리로 잡고 일반적으로 치면은 세게 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짧게 잡고 살살 치고 싶을 때는 큐를 짧게 잡고 큐거리도 가까이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예비 스트로크도 살살, 그리고 가능하면 얇게 치는 것보다는 첫 번째 공을 살짝 두껍게 치는 게 다음 배치가 좋을 수 있어요. 공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빨간 공을 두껍게 쳐서 이 빨간 공이 흰 공을 때리고 거기에 멈추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직접 끌어치자니, 직접 끌어치면 안 맞았을 때 흰 공으로 가서 파울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투 쿠션을 보는 게, 이렇게 가서 원, 투, 쓰리로 맞는다면 안 맞았을 때 흰공이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큐를 이용해서 대보면 알아요. 아, 이렇게 대보면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으로 맞겠구나. 이 정도. 이 정도까지. 그러면 2분의 1의 역당점을 이용해서 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직접 끌어치기로. 네. 그러면 노란 공과 빨간 공은 이렇게 서 있고, 빨간 공과 빨간 공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선이 만나서 이 빨간 공을 자르는 이게 있는데, 이 원호의 절반이 이 정도죠. 네. 이 정도를 향해서 6시 방향 3팁. 그리고 살짝 빠른 속도로 쳐야지 끌어치는 효과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그런 얘기구나. 그냥 하나 정도만 두고 가는 거구나. 자꾸 맞으면 안 되는데. 내가 설명을 너무 많이 해도.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이렇게 길이 없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노란 공으로 빨간 공 왼쪽을 맞춰서 이렇게 맞추면 회전이 있다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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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겠죠? 그러면 회전을, 왼쪽 회전을 두고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냐면 한 이 정도 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빨간 공을 이렇게 쳐서 여기까지 보낼 수 있는 두께는 2분의 1 정도면 되는데, 2분의 1로 쳤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안 가요. 이렇게 휘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휘어 들어가면 일로 못 오는 거예요. 회전이 있어도. 그러니까 휘지 않도록 당점을 올리는 게 아니라, 아웃시 방향보다 살짝 아래. 휘어가지 않도록. 회전은 왼쪽 투팁 회전. 이렇게 하나, 둘, 셋. 아, 너무 많아. 이건 어떻게 치고 싶어요? 끌어치기도 못 치고. 먼저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2분의 1 두께로 오른쪽을 맞췄을 때, 그냥 부드럽게 쳤을 때 이게 맞힐 수 있는 놈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면, 부드럽게 쳤을 때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부드럽게 치면 안 맞겠는데. 내가 보기에 이 방향으로 부드럽게 치면 아슬아슬하게 노란 공 쪽으로 난 갈 것 같아. 이거 맞을 수도 있지만 빨간 공이 맞더라도 아슬아슬하게 맞는 배치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파울이 일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좀 강하게? 강하게 쳐야 되겠죠. 네. 2분의 1 두께를 치되 조금 분리각이 형성되도록 살짝 빠른 속도로, 너무 세게 치지는 마시고. 파울! 오! 네. 그러면 이거보다 부드럽게 쳤으면 분명히 노란 공 맞았다는 거예요. 저 빨간 공에 오른쪽을 치자니, 이 큐거리가 여기, 네. 이 빨간 공에 가려서 오른쪽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을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회전 주고 빨간 공에 왼쪽을 맞춰서 원, 투, 쓰리 맞고 초구처럼 이렇게 오도록. 그럼 강하게 쳐야 되겠네. 네. 그러니까 오른쪽 회전 한 투팁, 오른쪽 회전 투팁 정도 주고, 그러니까
3시 30분 투팁 또는 4시 투팁 주고 빨간 공의 왼쪽을 2분의 1 이상 두텁게 쳐야 돼요. 2분의 1 이상. 그리고 속도는 빨라야 돼요. 느렸어요. 그게 다시 될까 싶어가지고 빨리 지금. 자,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건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얘를 원, 투 쿠션으로 맞출 수 있고, 얘를 쳐서 원, 투 이렇게 오게 할수 있는데, 이럴 때는 어느 것도 다 난이도는 비슷한데, 얘는 빅볼이에요, 빅볼. 그러니까 빨간 공의 왼쪽을 먼저 쳐서 이렇게 보내놓으면 회전에 의해서 원, 투 맞고 이 방향으로 오잖아요. 이 방향으로 왔을 때안 맞을 확률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먼저 치는 게좀 확률 높은 선택이에요. 대신 잘 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빨간 공의 왼쪽을 잘 쳐서 이거 직접 보는 방법밖에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쳐서 2분의 1을 부드럽게 치면 마침 이 신공 정도로 가는 거거든요. 아마 요 정도로 갈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신공을 맞거나 아슬아슬하게 피하거나 2분의 1 두께를 부드럽게 쳤을 때. 그러면 2분의 1 두께를 치되 당점을 살짝 내려서 치면 저 빨간 공 쪽으로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6시 방향 3팁에 2분의 1을 치는데 살짝 빠른 속도로. 아, 너무 당점이 너무 낮아. 이건 어떻게 치고 싶어요? 일단 얘를 먼저 가장 줘가지고 끌어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직접 끌어쳐요? 쿠션을 이용해서 끌어쳐요? 아니 이쪽을 맞춰가지고 같이. 오른쪽 쿠션을 맞춰서? 네. 네. 그렇게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노란 공이 여기 없다면 얘의 오른쪽을 맞춰서 이렇게 원 쿠션을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노란 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실수하면 파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치는데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에 어떻게 쳐야 될것 같으세요? 저는 투팁 정도 해가지고 바닥에 왼쪽 살짝 해서 그럼 한 일곱 왼쪽이 팀 아니라 오른쪽 회전 줘야죠. 안쪽으로 여기서 꺼내주고 보면은 오른쪽 회전이 필요하죠. 그러면 3시 반 정도? 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내 설명을 듣고 이제 쳐보세요. 뭐냐면, 여기서 이 방향에서 이 빨간 공을 봐도 어떻게 쳐야 할지 좀 막연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쪽에 와서 빨간 공을 그러니까 빨간 공이 여기 있지 않고, 만약에 여기 있다 생각하면, 그리고 흰 공이 여기 있다 생각하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쳐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빨간 공에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 쿠션의 수직 방향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회전은 투팁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들어간 놈이 이렇게 나오는 정도의 회전에다가, 이 빨간 공을 오른쪽을 맞춰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 각도.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이니까 이 각도가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길게 됐다. 그러면 좀 감이 잡히죠. 네.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당점은 3시보다는 조금 아래? 그러니까 3시 반 정도? 네. 그 정도 투팁. 3시 반 3시 반. 투팁 정도에다 두께는 2분의 1보다 좀 두꺼워야지 될것 같은데. 네.
느리게 치면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자, 그죠? 느리게 치면 두꺼운 두께를 치는데 느리게 치면 밀려버려요. 다시 한번 쳐보세요. 장점은 3시 반이어야 돼요. 3시보다 아래쪽으로. 이거는 두께가 얇았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빨간 공이 노란 공을 때렸다는 건 두께가 얇았다는 거예요. 3시보다 아래 당점에 빠른 속도에 두꺼운 두께로. 이거는 너무 두꺼워. 그래서 이렇게 끌어치기는 항상 어려워요. 이게 부드럽게 밀어치는 거는 그냥 두께만 신경 쓰면 되는데, 끌어치는 거는 속도, 두께, 당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많이 다르거든요. 자,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6시 방향 원팁 정도의 2분의 1 두께를 치면 맞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잘 치면 찬스예요. 이거 연습한 배치잖아요. 네. 연습한 배치란 말이에요. 빨간 공이 요렇게 갔다가 일로 올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에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빨간 공이 서 있는 게 거의 나하고 일자로서 이 코너에 대해서 네. 코너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서 있으니까 거의 일자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조금만. 내가 쳤지만 잘 쳤다 이거. 자, 이런 거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한 번 짧게 잡고 네. 조금씩 1cm 정도만. 하나 둘. 이것도 하나 둘.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맞아요. 이건 얘를 키스를 해줘요. 그래야 다음 거는. 다시 보내고. 큰일 났다. 오, 세게 쳤으면은.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감기 걸려요, 지금. 아, 감기 드셨어요? 아, 보기 많은데. 어렵네, 이거. 아, 이거는 어렵네. 이거는 얇게 쳐야 되는데, 얇게 쳐서 여기까지 보내야 되는데 흰 공을 피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어머, 참. 박사님 멋있네. 자, 이거는 이 빨간 공을 쳐서 직접 얘를 맞힐 수도 있고 이 빨간 공을 먼저 쳐서 쓰리 쿠션으로 얘를 맞출 수도 있는데, 뭐 두 가지 다 좋긴 좋지만 끌어치는 방법보다는 끌어치지 않고 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쳐서 얘를 맞추는 건 좀 실수할 확률이 높다 생각이 돼요, 제가. 그래서 얘를 먼저 칠 건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 정도 맞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기울기가 여기란 말이야. 이것이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제로인데 한 칸, 두 칸, 세 칸 기울기로 들어가서 여기 맞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는 기울기도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기울기로 들어가서 세 칸 기울기로 나오면 되기 때문에 합이 여섯 칸 기울기예요. 합이 여섯 칸 기울기라는 거는 볼 시스템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를 생각하면 투팁에 8분의 4, 2 더하기 4거든요. 투팁에 8분의 4.
지금 기억을 안 해도 돼요. 나중에 배울 거니까 특집에 8분의 4 줄게. 그러니까 옆에 저 특집에 저 빨간 공 오른쪽 2분의 1 두께를 치는 거예요.